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뉴스 정면승부를 진행하고 있는 정군기 교수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포인트.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완구 총리가 자신부터 수사를 받겠다. 뭐 그리고 또 아주 표현이 목숨을 걸렸다는 표현 썼죠? 격하게 네. 나왔습니다. 예, 오늘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 총리부터 수사를 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요. 이완구 총리는 자신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 이 총리는 4.19 재보궐선거를 고려한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야당 의원의 질문에 서운한 생각은 없고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 그러면서 총리 이전에 자신은 국회의원이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 으로서 명예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총리직은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총리부터 수사를 받겠다. 참 국민들도 참 보기에 민망한데요. 네. 뭐 어쨌든 성완종 그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한테 3천만 원을 직접 건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총리는 네. 목숨을 걸고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경향신문이 오늘 또다시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숨지기 전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 4월 부여청양 재보궐선거 때 당시 이완구 후보한테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 현금으로 주고 왔다. 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숨진 성 회장의 주머니에 있던 메모에는 이 총리 이름만 있었고 당시 액수가 적혀있지 않았는데요. 네. 어제 국회에 출석한 이 총리는 역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 이 경향신문 보도로 하루 만에 좀 상황이 달라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전세가 악화되는 걸 반증하는지 말들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추궁이 계속되자 이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전 회장이 직접 이완구 총리한테 3천만 원을 줬다. 네. 뭐 이런 정황인 것 같은데. 네, 주장이 나왔죠. 본인은 네. 목숨을 걸고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수사 결과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가운데 오늘 긴급 최고위원을 열었죠. 네. 이완구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또 촉구를 했어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 그렇죠. 또 당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총리 답변 나오기 전에 일단 그 최고위원회 그 브리핑이 있었죠. 네. 이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무총리 본인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총리부터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기자들과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얘긴데요. 여기에서 기자들이 이 총리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문제도 깊이 고민을 했지만 직무 정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총리가 계속 직을 유지하든지 그만두든지 이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최고위원회에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특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특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지금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 한 달 또 길면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 그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총리직을 직무 정지를 할 건지 참 이 문제도 결정하지 못했고 네. 특검은 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그렇죠.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 뒤에 또 특검이 된다면 참 우리 전국 상황이 참 중장기적으로 계속 긴장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문재인 대표는 그 오늘 뭐 어떤 그 얘기를 했습니까? 이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금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서 부끄러움을 더 키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문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현직 국무총리와 현직 비서실장이 범죄 피의자로 수사받는 일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이 총리와 비서실장 등 현직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아, 대통령 입장을 내놔라. 네. 그렇습니다. 네. 총리부터 수사하라. 또 뭐 이완구 총리는 나부터 수사 받겠다. 이렇게 그 당사자들 주장이 있는데 네. 검찰도 참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리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산하의 청이 검찰청인데 네. 어떻습니까? 네. 네, 뭐 총리부터 수사하라는 거는 정치의 논리고 또 검찰은 검찰의 논리가 있다는 게 검찰의 또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검찰 한 관계자는요, 이 정치권의 논의나 언론의 문제 제기에 귀를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검찰의 기본 역할은 수사이기 때문에 네. 수사 논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경남기업 관계자 중 소환 조사할 대상자들을 검찰은 선별하는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메모에 나와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성전 회장은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던 당시 홍준표 후보의 측근 윤모 씨를 통해서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네.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 씨는 당사자가 알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달 의혹을 시인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뭐 검찰 수사 결과가 또 나온 것 같은데 계좌 추적까지 다 된 상태라고 하죠? 네. 1억 원이 넘어갔다고 네, 계좌 네. 추적이 됐다고 하죠. 네. 네. 세월호 참사 얘기를 좀 하면요. 국민대책회의가 세월호 추모일기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이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뭐 활동가들이라고 하면 유족들을 돕는 분 이런 네.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네, 이 지난 주말 세월호 관련 행사 이후에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연행된 활동가 두 네. 명에 대해서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네. 오늘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11일 오후에 유가 가족을 향해서 최루액을 뿌리면서 과잉 진압했고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시민 20여 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는 집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고 이른바 불법적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 활동가를 연행해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숙현의 까칠한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2010선까지 급등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아, 예. 오늘 코스피가 2100선을 넘어서 2110선까지 탈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100선 위로 올라선 이후 2111.72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21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11년 8월 이후 장중 고점 2155.44 이후 처음입니다. 아, 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은 투자 자금의 유동성 확대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요? 네. 네.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의 지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건은 코스피 2120선 돌파 가능성인데요. 2120이요? 네. 예예.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순매수세와 개인 투자자들의 기한으로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코스피 역대 최고치는 2011년 4월 27일에 기록한 장중 2231.47이며 종가 기준으로는 같은 해 5월 2일 기록한 2228.96입니다. 네, 참 경제가 어렵고 증시도 그동안에 안 좋아가지고 여의도가 참 침체됐었는데요. 네. 잘 좀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이 뭐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우리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의 신용부도 스와프, 즉
CDS 프리미엄이 미국 뉴욕 시장에서 전날 종가 기준으로 48.41BP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려운 수치군요. 네. 네. 이는 지난해 9월 5일 기록한 52주 최저점보다 내려간 수치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 1월 3일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CDS는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인데요. 네. 여기에 가상금리가 붙는 가상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의 부도 위험이 줄어들었음을 뜻합니다. 예. 이는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10일 한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인 점이 주요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부도 위험도 역시 하향 추세인데요. 네. 전날 기준 삼성전자의 CDS 프리미엄은 46.70BP로 올해 들어 5BP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도 부도 위험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기업이 좋아진다. 우리 그 경제 좋아진다. 이런 그 소식으로 들립니다. 네. 세계 TV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크게 선전하고 있다는 또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뭐 TV는 우리나라의 뭐 강력한 수출 산업 아닙니까? 네. 네. 세계 TV 시장의 약 8할을 그 한중일 3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 구도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오늘 업체와 조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일본의 TV 판매량은 2013년에 비해서 각각 240만 대와 1만 대 감소했는데요. 네. 반면 한국은 전년보다 467만 대가 늘어서 3개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한국은 TV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한 점유율이 2013년 36.2%에서 2014년 37.1%로 약 1%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네. 금액으로 따져도 한국 업체들은 전년보다 매출을 15억 6,040만 달러 늘렸습니다. 반대로 중국 업체들은 2014년 매출이 전년보다 23억 1,580만 달러 줄었고요. 일본 TV 제조사들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억 3,760만 달러 줄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통상의 고가 프리미엄 모델이 강세인 한국 업체들은 판매량으로는 중저가 라인 위주의 중국의 추격을 허용해 왔는데요. 네. 지난해 실적 집계에서는 이 같은 양상이 뒤집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기업들 고가 프리미엄 모델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네. 여전히 경제 성장률은 하향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낮추고 LG경제연구원도 하향 전망치를 또 내놓았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앞서 경제 수치를 좀 무색하게 하는 그 내용인데요. LG경제연구원은 네.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3.0%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연구원은 예예. 네. 저금리 효과가 자산 시장에 나타나서 건설 투자가 성장을 돕고 저유가 효과도 확대돼 2분기에는 국내 경제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요.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개도국의 경기 둔화와 경쟁 확대로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고 장기적인 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로 노후 대비 저축이 느는 경향이 유지되면서 소비 회복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때문에 연구원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한 한국은행과 같이 1% 아래로 낮아지고 고용 증가 속도도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한국은행에 이어 민간경제연구원들이 앞다퉈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관건은 정부가 산정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입니다. 하는가 민간의 평균보다 최소 0.5%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유독 실물경제에 대한 신뢰가 큰 만큼 향후 성장률을 둘러싼 정부 정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선진국이 아닌데 성장률 자꾸 내려가면 안 되겠죠. 또 네. 기업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와 연결해서 이 시각 나라 밖 주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흥미롭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꼽혔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직 최종 선정된 건 아니지만요. 타임지 독자 온라인 투표에서
6.95%를 얻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위입니다. 아, 예. 예. 2위는 아주 약간 차이가 나는데 6.9%를 얻은 한국인 인기 걸그룹 21의 CL인데 선두를 달리다가 막판에 푸틴에게 살짝 밀려났고요. 네, 한류스타 CL.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그 소수점 아래 차이니까 상당히 적은 차이죠. 네. 그래서 활발한 해외 활동 그리고 히트곡의 빌보드 차트 진입 등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다져놓은 팬들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뒤를 이어서는 레이디 가가 등 미국 팝 가수 3명이 3위에서 5위,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10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가 사이좋게 11위, 12위를 차지했고요. 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대권에 도전하는 킬러리 클린턴, 그리고 축구 스타 중에는 호날두가 포함된 반면 리오넬 메시는 탈락했습니다. 네. 그 타임은 2004년부터 해마다 사회 모든 부자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올해 투표는 타임 트위터 계정과 따로 마련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투표의 57%는 미국, 5.5%는 캐나다, 4.5%는 영국에서 이뤄졌습니다. 네. 타임은 오는 16일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한 백인 명단을 발표할 계획인데 네. CL이 최종 포함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한국인 그 연예인 가운데는 가수 B가 2006년과 2011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네. 싸이는 2013년 최종 심사에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참 재밌긴 한데 기준이 좀 모호하네요. 뭐 투표 같기도 하고 또 자체 심사도 있고 말이죠. 네, 참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그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에... 이번에 건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뇨 하면은 그 한국인 사망 원인 가운데 다섯 번째로 그 위험한 병인데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 일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통계로는 2013년 현재 사망 원인 5위인데요. 네. 네, 당뇨 환자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수면 장애를 치료하면 당뇨병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팀이 당뇨 환자 63명의 수면 뇌파를 쟀더니 혈당치가 나빠지면 불면증 등 수면 장애가 쉽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수면 장애가 생기면 새벽에 혈압이 높아져서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혈당치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는데요. 그 여러 환자에게 수면 장애 투약 치료를 했더니 혈당치가 나아졌습니다. 그 이번 연구 결과는 당뇨병과 수면 장애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당뇨 환자가 수면 장애를 막는 약을 복용하면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과학지 플러스 원 인터넷판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뇨 환자도 잠을 잘 자야 된다. 이게 결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면 장애를 치료하면 그 당뇨 자체도 개선될 수 있다. 예, 서로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일본 얘기를 좀 하면요. 일본이 네. 4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원전 안전성 논란이 그동안에 꼭 쭉 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법원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원전 재가동을 즉각 멈추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그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네. 그 대상은 후쿠이현에 있는 다카하마 원전 3호기와 4호기입니다. 네. 그 앞서서 지난 2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새로운 안전 기준을 100% 충족했다면서 원전 재가동 판정을 내렸는데요. 네. 이번에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후쿠이 지방법원은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새 규제 기준도 효율성이 모자라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운전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 원전 주변의 주민들은 앞서서 지난해 12월에 그 원전 측이 제시한 지진 대비 기준이 너무 낮다면서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게 이번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그 운영사인 간사이 전력이 이 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뒤집지 못하면 이 원전은 영원히 재가동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재가동 심사를 신청한 일본 원전은 모두 24기인데요. 그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에너지 부족 문제를 들어서 안전이 확보된 원전을 속속 재가동하겠다던 아베 정권의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원전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 네. 주요한 뉴스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김종욱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5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참사 특별기획,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네, 이틀 후면 세월호 참사 일주기입니다. 세월호 인양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정부 방침이라든가. 근데 통째 인양이냐 절단해서 인양하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국회에서도 통째 인양하자 이렇게 결의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천안함 인양 작업에 참여했던 인양 전문가죠. 잠수명장 이청관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청관입니다. 우선 잠수 명장이라고 하면 잠수 예.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가요? 그러니까 저 그 명장이라는 제도가요. 네. 그 자기 그 직종에서 네. 올해 그 전에 20년 이상인가 뭐 지금 15년 이상인가 그런데요. 네. 종사를 했고 그쪽에서 좀 덕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봐서 그 선정을 예.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최고의 이제 전문가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 직종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세월호를 이제 인양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예. 이제 그 온전하게 선체를 들어 올릴 거냐 아니면 너무 무거우니까 절단해서 그 인양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 인양 방법을 우선 알아야 되는데요. 네. 그 절단을 해서 인양할 것이 있을 것이고 네. 절단 안 하고 인양을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세월호는 절단을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 예, 왜 그러냐면 네. 아직 그 가족의 품에 못 간 사람이 아홉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그 인양을 온전히 해서 네. 가족 품에 또 보내줘야 될 그런 그것도 인양의 의의가 거기에 제일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또 뭐 사고 원인 조사를 하느니 뭐 하는데 배를 토막을 내서는 좀 인양하는 목적이 안 맞지 않냐 싶고요. 네. 절단을 했을 하려고 그럴 경우는요. 네. 그 배를 그 들 수 있는 그 크레인 큰 게 없었을 때 네. 많이 절단 방법을 썼었죠. 옛날에 한 번에 네, 인양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없을 때.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장비로 만톤 크레인도 있고. 네. 뭐 8,000톤, 뭐 7,000톤, 뭐 3,000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절단하는 그 공정도 쉽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일에 세월호 같은 관계에서 절단을 한다 그러면. 네. 안에 물건이 하나도 유실되지 않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절단 안 한 상태로 네. 인양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뭐 국회에서도 4월 네. 16일 날 그 온전한 그 선체 인양 이걸 결의를 할 것 네. 같고 예. 우리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도 통째로 올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일부 그 예. 전문가들 잠수 전문가들 얘기는 통째로 들어올리기 너무 어렵다. 지금 이걸 그 유속이 빠른 장소에서 조금 들어 올려가지고 옮긴다는 거죠. 조금 그 옆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네. 있을 겁니다. 아직 그 이제 원래는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그 살베지 이런 거 전문하는 업체들이 이제 인양이 결정이 나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각 회사에서 자기들이 어떤 방법, 옛날에 관계 또 외국 사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자신 있게 인양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런 그 제안서를 내거든요. 네, 네. 사실은 그런 제안서가 들어오면 네. 그런 그 저 공무원이 혹시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서류를 검토를 하기가 어려울 때 저희 같은 거 전문가를 좀 몇 사람 초청해서 네네. 이런 방법이 들어왔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고 하겠냐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사실을 하는 게 예예. 그 순서고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과정은 뭐 곧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그 네, YTN에서 예. 뉴스 제작진들이 예. 그 준비한 자료를 보면 네. 그 세월호가 이제 6,800톤이 되고 지금 예. 뭐 그 지금까지 한 만 톤 정도가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인양한 경우가 그 역대 사례를 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2009년 예. 11월에 일본의 그 7,000톤급 여객선 아리아쿄가 있었는데 예. 그 인양할 때 4등분을 했다고 하고요. 예, 4등분했죠. 예, 2002년도에 그 16,000톤급 트리클러호 아홉 예. 조각으로 또 잘라서 인양했다. 이런 그 예. 자료를 갖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이런 경우를 보면 세월호 그 통째로 들어올리는 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제 그걸 아셔야 돼. 지금 그 수심에서. 네. 절단하는 그것도 쉬운 공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네. 예, 그 절단할 그 다이버의 그 시간 이런 거를 좀 봐서는 차라리 네. 통째로 올리는 거로 해서. 네. 들 수 있는 체인을 건대든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하는 네. 게 오히려 더 그 인양의 안전성도 있고 더 빠른 인양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절단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그걸 아무렇게나 절단하든지 그냥 토막 내서 네. 우리 군에서 많이 쓰는 무슨 뭐 그 수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네. 수로를 막아서 그 배를 그냥 파손해서 막 그 뭐야 크램샷 이 균설기를 막 드러내는 방법으로 인양을 하면 되면 제일 쉽죠 폭파해 가지고 그런데 네. 예. 세월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이죠. 예 일단 이제 비절단으로 그게 이제 통째로 들어올린다 할 때 예 배 그 오른쪽에 이제 90여 개의 그 구멍을 뚫고 예 그 체인을 연결해서 이제 끌어올려야 된다는데. 예. 침몰된 그 배에 구멍을 뚫고 체인을 연결하는 거는 또 쉽지 않다. 이런 또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저도 뭐 방송에 가서 그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도 많이, 뭐 어려운 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지금 세월호의 그 인양을 하려면요. 네. 가장 그 사실 잠수 그 하는 조건이 좀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속도 빠르고, 예, 그죠? 예, 탁하고. 그 시간도 예. 짧고 뭐 해서. 그렇다면 잠수 작업을 가장 작게 하고 어떻게 인양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구멍을 90 몇 개 뚫는다지 않습니까? 네. 그 구멍을 90 몇 개 뚫어서 어떻게 걸 거예요? 그 네. 고비 되게 걸어야 그 더블로 구멍을 뚫어야 그 뭐 HBM이 안에 앵글 같은 걸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그 구멍 뚫는 그 공정. 네. 또, 그, 체인을 거는 공정. 이게, 체인이 잠수사가 갖고 그냥 가드라서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크레인으로 하나하나 전부 내려주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정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명장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예. 구멍 뚫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어떤 그 방법이 있을까요? 그죠. 우리 가장 뭐 쉬운 방법이 전부 체인을 전부 이렇게 돌리는 방법인데, 네. 그게 체인이 이제 그 걸기가, 네. 좀, 이게 놓여있기 때문에, 예. 좀 굉장히 난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단 그, 우리가 그런 재료가 없어 그러는데, 사진은 뭐, 멀티빔으로 찍고 그런 거는 있지만, 네. 세월호를 그냥 스틸 촬영으로, 네. 배하고 뻘하고 붙어 있는 부분 앞에 좀 뭐 들려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정확히 그 찍은
게 없지 않습니까, 기록이? 근데 제가 저 조금 전에 말이죠. YTN 뉴스 제작진이 그 저한테 보여준 거 보면은 그 초음파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주 정확한 그 사진들이 지금 그 미디어에 또 많이 또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거 네. 압니다. 그 네.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온 거. 아, 그렇습니까? 그게 뭐 기초는 네. 되는데. 네. 그거보다 실 사진이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예. 그 뻘하고 상태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사실 체인을 전부 돌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천안함 때도 체인을 돌려서 인양했나요? 네, 천안함에서 했죠. 네. 그래 그렇다면 천안함보다는 이제 이게 무거워서 이제 문제가 돼서 구멍을 뚫고 이제 올리자는 건데 그 천안함식의 방법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명장님 예 전화 연결 도중에 전화가 끊어졌네요. 네. 네, 여기서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에 비해 교통량은 조금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비 오는 퇴근길인 만큼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이나 외곽 쪽 모두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현재 전 구간에서 시속 20km 미만 정체라고 보셔야겠고요. 주변의 안양천로 상황도 역시 오금교에서 이대 목동병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남산 1호 터널 중간 지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 남산 3호 터널 끝 지점부터 중앙경리단 쪽으로 동으로도 약수역 이전부터 금호 터널 지나는데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작대로는 사당역을 중심으로 양방향에서 밀리고 있고요. 주변의 반포대로가 강남터미널 고가차도에서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이동하는데 서해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강남 안쪽에도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특히 테헤란로는 강남역에서 삼성역 쪽으로 가는데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받는 편이고요. 언주로의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이고 분당수서로도 도심 진입하는데 이제는 탄천 부근에서만 밀립니다.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영동대교와 성수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성동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창동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 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수명장 이청관 씨 연결해서 세월호 인양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명장님?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예. 인양을 하면은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또는 예, 예. 이 비용은 얼마나 들 건지 이런 문제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상을 예. 좀 해 주시죠. 글쎄 그 비용은 이제 그 기간하고 예. 비용하고는 밀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방법으로 만약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하느냐 뭐 그런 방법이 결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러면 그 구멍 그 하나 뚫는데 예. 시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 안에서 잠수사가. 네. 그런 게 전부 나와야. 네. 그, 다, 뭐, 공수가 나올 거고, 공수가 나와야 기간이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간은 이제 대강 그 공수가 뽑아 난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은 어떻게 잡냐면요. 세월호에 그 금방 맹골수도 그, 한 10년 그 일기 그 한 거 기상청에 네. 의뢰를 해서 그 통계를 뽑습니다. 네. 뽑아달라고 그러면 만약에 4월 달에는 뭐 20일간 날이 좋았다. 네. 뭐 5월에는 뭐 18일 좋았다. 뭐 6월에는 태풍이 좀 오고 그래서 뭐 그런 게 날짜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25일. 네. 그걸 10년간 통계를 뽑은 거를 저희들이 해서 네. 그러면은 그 만약에 6개월을 뭐 4월부터 4 이제 이 작업이 몇 월 달부터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5월 달부터 들어간다면 5월 달부터 한 6개월을 계산하면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날짜가 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180일이 됐든 200일이 됐든 네. 그러면 잠수 공정이
뭐 얼마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201만 뭐 시간을 있으면 그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게 계산이 돼야 예. 그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과정에서 이제 치밀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겠지만 뭐 예. 정부 얘기는 뭐 한 1년 정도도 예상하는 거고. 네, 러프 계산 예. 1년이면 될 거라고 예.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뭐 거기에 그렇게 크게 뭐 이대하지 않고 동일하고 예. 더 빨라질 수도 좀 있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저도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청관 명장님 오늘 예. 시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잠수 전문가 이청관 잠수 명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 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성완종 게이트 수사의 첫 타자가 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한번 볼까요? 752번이 보내주셨는데요. 총리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791님, 정치 자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분하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도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우한청 심원을 단지 제품으로 생각했다면 반세기 최씨 고집도 귀한 약재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황청심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프로농구 네. 양동근 선수, 모비스 소속이죠? 네. 사상 최초로 세 번째 MVP를 뭐 수상했다고 하네요. 네, 그 올 시즌 모비스의 통합 우승을 이끈 양동근이 오늘 열린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그 기자단 투표 99표 중에서 86표를 받아서 그 동부 김지성을 따돌리고 그 개인 통산 세 번째 MVP를 수상했는데요. 아, 압도적이네요. 네, 그 양동근은 그 역대 MVP 2회 수상자인 이상민, 서장훈, 김준성을 따돌리고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MVP 3회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MVP를? 네, 역대 네. 세 번째 받았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고요. 네. 역대 최초로 세 번째 수상이고요. 아유. 한편 그 신양 오리온스 이승현 감독상은 위작 모비스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최근 그 국내 프로야구에도 그 하나의 김성근 감독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하고 롯데가 며칠 전에 게임을 했죠. 빈볼 논란이 네. 그 굉장히 네티즌들을 들고 다울고 있는데 그 찬반 양론 엇갈려요. 뭐 어떤 소식이죠? 네, 그 롯데 황재균이 그제 하나전에서 그 연타석으로 고의성 짙은 유격구를 맞아서 양팀 벤치 클리어링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그 황재균이 그 7대5 앞선 1회 도루를 해서 그 큰 점수 차에서 도루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불문율을 깨서 네. 그 하나 벤치 지시로 빈볼이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그 경기 후에 이종훈 롯데 감독은 우리 팀 선수를 가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고요. 예. 그 반면 김성근 하나 감독은 그 46년 감독 생활하면서 빈볼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맞받쳤는데요. 네. 그 김성근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하나는 그 시즌 초반에 접전을 펼쳐서 그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 반면 최근 투수 혹사 논란과 빈볼 시비까지 겹쳐서 그 김성근 감독의 그 독한 야구에 대한 팬들의 찬반 양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예, 오늘 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저금리 영향으로 들썩이는 코스피와 월세, 서민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욱 논설위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에서도 많이 뵙는데. 네. 아, 예. 네. 오늘 코스피가 2100을 넘었죠. 그리고 2110까지 탈환을 했는데 뭐 돈이 확실하게 증시로 몰리는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거래소에 활기가 도는데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3저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연간 100조 원 이상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50조 원 정도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1%대로 낮춘 후에 이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 시장으로 몰리면서 네. 자산 시장이 아주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식 시장에서 코스닥은 7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네. 거래소 시장도 오늘 2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서 코스피는 8.9%, 코스닥은 26%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코스피가 2011년 4월에 기록했던 2231포인트를 넘어서서 2250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기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네, 주식시장이 불붙으면서 개미들도 속속 귀환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44% 수준이었던 개인의 투자 참여 비중이 이달 들어서는 60%에 근접하고 있고요. 네. 일평균 거래대금도 올 초 4조 4천억에서 이달에는 5조 5천억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증시에 최근 훈풍이 불고 있긴 해도 글로벌 증시에 비하면 세 발의 핀데요. 3년 전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 증시는 3% 오르는데 그쳤지만 네. 중국의 상하이 증시는 73%,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08%나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동시에 오르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저금리,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넘치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네. IT와 바이오 분야 등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융합 등 적지 않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세계 증시 다 잘 나갈 때 우리 증시만 못 나갔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 네. 증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호황을 그 보이고 있는데 네. 저금리, 돈이 갈 데가 없이 몰린다. 이런 분석이 이제 주 원인인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떤 네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두드러진 특징이 작년까지는 이제 글로벌 경기와 유동성 모멘텀의 중심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미국은 좀 오를 만큼 올랐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으니까 네. 그 중심축이 중국하고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특히 중국이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유가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거든요. 네. 중국은 한 해 원유 수입량이 250조를 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따른 그 영향이 되게 크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에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네. 또 3월부터 유럽에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고 있고요. 네. 미국 증시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어지니까
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유동성 장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면에서 지난 3년 동안에는 실망의 연속이었죠.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네. 뭐 전기, 전자, 뭐 반도체, 또 조선, 철강, 유화, 뭐 어느 쪽이나 전부 다 굉장히 나빴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분기 실적부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실적이 다시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전체 증시를 상승 견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저 최 위원님께서 개미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우리 개미들이 항상 이제 관심이 많은 게 그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 것도 좋은데 내가 네. 갖고 있는 종목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예.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뭐 수익률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한 9%, 코스닥은 26%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거의 3배 이상 더 올랐는데요. 네. 지금 코스닥이 가장 화랑세입니다. 아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전자,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은행, 유통 이런 전통주라든가 중후장대형 제조업 이런 중심의 코스피는 사실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고요. 네. 또 일본의 그 환율 공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단기간에 실적이 좋아지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코스닥이 펄펄 날르고 있고요. 네. 이 코스닥 주식 중에는 특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이나 마스크팩 같은 소비재 그리고 바이오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는 아마 이런 장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단기로 수익을 올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좋아 보이고요. 네. 지금 기술주하고 바이오주의 강세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패러다임입니다. 네. 이 패러다임이 올해도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뭐 주식을 고른다면 코스닥 안에서도 중국 소비주라든가 아니면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올랐기 때문에 또 불안해질 수 있어요.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 없을까. 요동칠 가능성 없을까. 이런 불안감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 전망도 좀 해 주시죠.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좀 불안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뭐 3배, 4배, 5배, 7배씩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네. 종목들을 지금 추격 매수를 하자니 좀 불안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서 길게 보면 뭐 3년에서 5년 정도 시장을 본다면 사실은 코스피에 있는 조금 저평가된 낙폭 과대주들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자체는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가장 늦게 지금 상승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름폭이 중국의 3분의 1, 일본의 2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네. 때문에 당분간은 한 1, 2년 정도는 무조건 간다라고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미도 돌아오지만 외국인도 돌아오고 있거든요. 아하,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이 기본적으로 펀드멘털이 굉장히 튼튼하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일본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은 굉장히 저유가의 수혜를 많이 받는 제조업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또 그동안에 많이 안 올랐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7천억 원어치를 더 샀어요. 아하,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는 돈이 뭐 이게 외국 돈들이 뭐 단기간에 투자하는 돈이 아니고 한번 들어오면 1, 2년은 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에 미쳐서 받쳐줄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이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올 1, 4분기부터 코스피 종목들이 많이 실적을 회복할 걸로 보이고요. 네.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거래대금이나 예탁금이 왕창 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증권주 실적이 가장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증권주는 증시가 네. 화랑이면 가장 실적이 좋아지니까 네.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증권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의도가 아주 뭐 찬바람 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올해 들어서는 시장이 갑자기 화랑으로 확 돌아섰기 때문에 뭐 증권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지금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 네. 위주로는 상당히 오래 가겠다. 최소한 1, 2년은 이 시장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뭐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밖에도 뭐 러시아나 남미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또 유가가 계속 하락세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우리나라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네. 엊그제 하느니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다시 수정했거든요. 아, 네. 3.1%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네, 노무라 증권이나 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이 올해 2%대에 그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회복이 실제로 안 되고 기업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데
유동성만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올해 주식의 가장 큰 핵심은 자 지금 당장은 유동성으로 올라가지만 기업 실적이 그에 맞춰서 계속 좋아지고 있느냐 그거를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어쨌거나 유럽, 중국, 일본, 뭐 미국을 다 통틀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장세가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당분간은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그 증시 소식을 잘 분석을 해 주셨고요. 네. 근데 이와 함께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코스피 지수만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는 게 있어요. 전세 네. 값입니다. 전세 값.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예, 그 기준금리 인하 후에 그 월세, 그러니까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순전히 보증금만 내는 순수 전세집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요. 네. 대부분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월세로 계산해서 주는 이 반전세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되면 전세라는 주거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 것이고 네.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이 자가 월세 이 두 가지 형태로 시장이 양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네. 지금 그 예측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고요. 네. 이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월세 거래량을 보면은 4만 7천 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전체 전월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월세 비율이 55%를 넘어섰거든요. 55%.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닌 전월세 거주자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전세 물건이 갈수록 희귀해지는 반면에 세입자들은 계속 전세를 원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름세예요. 네. 한 달에 거의 3% 이상 올랐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아이고 저런 전세금 내느니 차라리 그냥 집을 사자. 이런 쪽으로 돌아서면서 주택 매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전세값은 약간 좀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게 전세가 좋은 건지 월세가 좋은 건지 여러 그 입장 차이마다 다 다를 텐데 어쨌든 네. 우리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이제 지금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저금리 네. 시대에 그 임대 수입을 주 소득원으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퇴자들. 네. 네. 이제 예전과는 달라진 그 시장 상황이 있는데 네. 그 이분들은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대처를 해야 될지 아까 증시 얘기도 하셨고 전세 네. 월세 전세를 또 넣는 분도 있고 월세를 또 내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분들이 네. 있는데 은퇴자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저금리 시대에는 이제 수익을 얼마를 올리느냐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장금리가 뭐 1% 2%인데 네. 자기가 시장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이제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도 많지 않고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원금을 보존하고 원금에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저금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특히 은퇴 수입자들이 가장 봐야 될 것이 세금 대목입니다. 네네. 지금 정부가 월세 수입을 파악해서 세금을 물리겠다고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연 2천만 원까지는 좀 봐주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언제까지 봐주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런 만큼 세금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은행에 돈 넣어놓고 1년 내내 있어봐야 연 한 1.5% 얻는데 이자를 만약에 뭐 2% 3% 뗀다 그러면 사실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저렇게 화랑을 보이는 이유도 사실은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네. 주식의 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증권거래세가 0.3% 붙거든요. 예. 근데 부동산은 양도세가 6%에서 38%잖아요. 최고세율이. 예. 그러니까 단순 비교만 해도 주식이 훨씬 세금 면에서 부동산보다는 유리하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현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한 20%에 불과한데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꼼짝없이 정말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하우스포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금융자산 비율이 보통 60% 이상이고 네. 또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이 배당 같은 걸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이나 펀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펀드 시장이 개인들한테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줘서 굉장히 지금 침체돼 있는데 네. 앞으로는 뭐 월세도 좋고 뭐 뭐든 다 좋지만 현금이 나오는 어떤 상품이든 다 좋지만 이 펀드나 배당주 투자 또는 요즘 같은 증시 화랑기에는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늘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캐시플로우 현금이 네. 다달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최 의원님. 네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증시 얘기, 부동산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원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오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연 뉴타운 이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네, 오늘 뉴스 정문성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성완종 게이트 수사의 첫 타자가 된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303님, 비리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만으로도 총리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해야죠. 9843님,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휴대전화 끝자리 2725번님께 주간경량, 984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군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